네, 책과 함께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프로가 잠깐 화장실 간 줄 알았더니 진짜 부천 빌라에 매수 문의가 들어온 모양이에요. 오늘 매수가 들어와서 지금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놓치면 안 된다고 지금 똑똑하게 나갔어요. 이번에 못 팔면 2년 기다려야 된다고 양해해 주세요. 네, 우리 김시덕 교수와 함께 서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울의 역사는 다양하네요.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와 그게 뭐 1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바로 아버지 세대 삼촌 세대가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런 데는 완전 서울 아니었겠네. 저기 뭐 상계 중계 뭐 쌍문 이런데. 그렇죠. 그, 네? 그쪽 일부는 이제 성조심리 포함되지만 일부 네. 지역은 이제 양주군. 양주. 예. 아 저쪽은요. 그럼 서쪽에 왜 저런 데 있잖아. 고양군 뭐. 그쪽은. 아 고양. 예 고양이었죠. 고양 아 잠실까지 고양군이었습니다. 네? 고향이 한때 서울을 북쪽에 갔었어요. 아 도너츠처럼. 예, 완전히 북쪽에 아니 고향 아니 잠실은 북쪽이 아니잖아요. 그 잠실 자 한강 물줄기 바뀌지 않았습니까? 원래 석촌호수 쪽에 본류였고 네. 지금 한강 그쪽은 지류였고. 잠실이 강북이었어요. 그래서 강북이었죠. 뚝섬에 붙어 있는 강북 반도였습니다. 잠실도가 반도 및 섬 세 개. 잠실도 고향이었어요. 예, 고향 일산도 그렇죠. 고향인데. 잠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향 시청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화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고향 군청. 예. 고향이 컸습니다. 그 남쪽은 대충 반포까지는 시흥군. 예. 그 동쪽은 광주군. 광주? 광주. 경기도 광주? 예. 땅이 넓은 광주였다가 지금 땅 다 뺏기고 서울에 협주군이 됐죠. 그러니까 서울의 아, 남쪽은 그렇구나. 시흥 광주. 서울의 그렇죠. 북쪽은 다 고향이. 고향과 일부 양주. 근데 지금은 양주군은 다 쪼개져 가지고 의정부 동두천 다 뺏기고 구리 남양주. 조금 맞습니다. 양주군은. 그럼 뺏겼다고 표현하시죠? 거기 사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독립했다 생각할 텐데. 아들 낳아서 이제 하나씩 딸 낳아서 그렇지. 독립시킨 거죠. 어. 근데 이제 알짜배기 의정부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남양주 떨어져 나가고 하니까 본 양주는 뭐 그린벨트니 상수도 보호 지역인데 묶여가지고 개발도 못하고.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강북 예 살았거든요. 강북구 미아리 수유리 이쪽에 살았거든. 예. 근데 이제 학교는 이제 사대문 안에 사대문 근처에 있는 해아동에 다녔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를. 네. 그래서 이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그렇죠. 데를 이렇게 넘으셨겠네요. 이 통학할 때 이렇게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여기랑은 해아동 딱 도착하면 뭔가 서울스러운 그 서울 의대 자리도 있고 그렇죠. 물리대 자리도 있고 막 대학로도 있고 그렇잖아요. 만원예 공원도 네. 있고 해아동만 하더라도 기아집이 많이 보이고 그런데. 그렇죠. 딱 그 미아리 고개 딱 넘어가는 도남동 넘어서 하면 왼쪽에 진짜 쫙 판잣집 그렇죠. 있고 네. 그래가지고 채석장도 있었고 이게 같은 서울 맞나? 어린 마음에도 맞습니다. 그런 생각 좀 했었어요. 맞습니다. 솔직히. 정확한 감각이죠. 네. 그 지역은 제 기억이 63년도에 서울 확장할 때 들어왔고 아하. 그전에는 기름 채석장이라고 그 저기 기름 채석장 예, 그 네. 지금도 기름 역세권 삼각형 네. 한옥 많은데 네. 그 쭉 길 따라가면은 산에 아파트들 많죠. 거기가 채석장 자리였죠. 그 제 기억으로는 그쪽에 서울 북쪽 지역의 공사는 대부분 거기서 가져온 돌께서 예. 그 자리에 판자촌이 들어갔던 거죠. 돌께서 그리고 그 돌 가지고 공동묘지도 만들고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뭔가... 대충 도남동까지가 서울이었고 전차도 예, 가는 예, 그 예. 넘어는 택시기사도 안 가려고 그랬다고 사람들 험하다고 하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 사는 사람이 택시 타려고 그러면은 도남동까지만 가달라 그런 다음에 도착하면 미안한데 조금만 더 가달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미아리 잡아 안 잡히니까? 안 잡히니까. 내가 그런 데서 다 컸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나마 선생님은 이게 시내에서 철거해서 이주하신 건 아닌 거죠? 미아동, 수유동이나 63년도에 확장된 제가 살고 있는 봉천동 이런 데가 서울이 되긴 했는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은 건 아니고 서울 중심부에서 뭔가 개발이 있거나 하면은 그때 밀려난 이주민들을 다 재정착시키는 자리로 쓰는 거예요. 아 근데 실제로 그 지금으로부터 하면 우이동, 살구탑 자리 이런 데 있잖아요. 거의 제가 어렸을 때는 택지를 딱딱딱딱 해가지고 맞습니다. 2층 양옥을 짓게 해서 맞습니다. 거기가 꽤 좋은 그런 지역도 있죠. 집터들이 있었어요. 네, 수유 국민주택이라고 불리는 네. 은평하고 수유는 최초의 정부에서 계획한 아, 그렇죠. 국민주택 단지였죠. 네, 그 택지들이 예, 예. 빈 자리도 있고 막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우이 신설선 라인들이 맞습니다. 많았죠. 네. 덕성여대 있는데 네. 그쪽 가는 데도 있고. 그때 시트 예쁘죠. 그렇게 그러니까, 세종제공으로 네. 해서 불란서집이라 불리는 네, 베란다도 크고
업자가 한 라인 한 골목 다 똑같이 짓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설계도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집 가면 구조가 똑같아. 맞아요, 맞아요. 단독 주택인데도. 근데 거기 지금 알록달록한 게 예뻐요. 보면 건축가 맞은 분들 말씀드리면은 손맛이 느껴진다고. 당신 장인들의 손맛이. 정문도 이렇게 좀 예쁘게 만들고. 다 상대 달라요. 그때는 대문이 대문에 왜 이렇게 사자 얼굴 맞아, 맞아. 그렇지. 고리를 넣는지 레터라고 써 있었죠. 맞아요. 네, 우편함. 자, 그러면 어디로 가볼까요? 서울. 어디가 궁금하십니까? 강남? 강남? 예. 강남부터 해요. 예, 그러시죠. 예. 강남에 어디를 갈까요? 압구정. 압구정. 왜냐면 우리 저 서울시사 같은데 보면. 예. 그 어떤 노인네가 노인 밭 깔고 있는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 보이고 예. 그런 사진 보면 진짜 와 그러잖아요. 저 할아버지는 왜 저기서 밭을 깔고 계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 정민조 선생이 찍은 사진일 텐데 1978년 압구정동인가 그 두 장이 유명하죠. 그거랑 강남 고속터미널 개발할 때 한참 빈 땅에 율산그룹 써 붙어 있고 공사판 뒤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세워 있는 산이 있고 설해마을 그 앞에서는 차력사가 하고 있는 그 두 장의 사진이 유명합니다. 그 사진 못 본 것 같아요. 아, 되게 유명한 쟁기하는 건 많이 쟁기는 그렇죠. 그 지역을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딱 그 장면을 보고는 이거는 찍어야 되겠다고 내렸다고. 그래서 쟁기? 예, 쟁기 소 아까는 앞에 아마 압구정 현대 아파트로 보이는 그렇죠. 소 올라갔죠 바로 네. 분양막 끝내.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땅 주인 맞다고 자기가 이거는 다 팔렸고 올해가 마지막 농사다. 팔렸고 나 팔았고 이미. 왜? 그 사진 보면서 그 할아버지 자손들은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부자 됐겠죠. 그 땅 팔았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 만드는데. 근데 헐값이 빠르겠지. 헐값이. 중도금 안 냈으면. 그게 지금 광림교회 자리 좀 되는 거 같더라고. 그렇죠. 내가 맞죠. 보니까 딱 볼 때. 맞아요. 에? 평당 한 2억 하는. 그래도 뭐 초기 단계 강남 뭐. 투자한 거라고 보면 되니까 뭐 잘 사실 겁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뭐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닌데. 수백억의 자산가일 것 같은데. 근데 강남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때 투자했었으면 됐을 텐데 왜 안 했냐라고. 근데 다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때도 이미 땅값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이미 일반인이 들어갈 상황은 아니었다고 이 게임이. 그렇죠. 그 얘기 돌 때는 벌써 몇 배 오른 이미 뭐 하루 사이 몇 배 뛰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돈 모아서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가서 그때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러다 그런 중에도 그 대치동 일부에는 옛날 땅이 남아 있었죠. 대치동 구마을이라 불리는 제가 오늘 사진 지금 하나도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안타까운데 강남 개발하다 보면 강남은 한국의 서해안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땅이 평탄합니다. 다 깎여 날아가고 한강에 의해서 정말 단단한 산만 남아요. 그게 이제 강남에 언덕이 많은 이유인데 한국지리 시간 아마 배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 강남에 언덕이 되게 많아요. 그게 네. 막 깎이고 남은 거예요. 동쪽의 산에서부터 한강에 내려와서 근데 그 산들이 하나 설해마을이 되기도 하고 대치동이 되기도 하는 건데 그중에 대치동 구마을은 강남 개발 당시 70년대 사진을 보면 거기만 옛날 마을이 남아있어요. 이게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영동지구가 그냥 허허벌판에 가끔씩 예, 마을이 그렇죠, 하나씩 있는 그렇죠. 그런 동네였군요. 예, 강남이 예, 그렇죠. 그 마을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살았던 사람 증언을 들어보면 영동 개발할 때 그 인부들에게 밥을 내주는 한밭집을 하셨다고 그쪽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는 마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산도 험해가지고 가보면 계곡입니다. 그 계곡이 북쪽부터 남쪽을 향해 내려 있고 제일 끝에는 당나무가 나십니다. 500년짜리 그 당나무가 있는 마을을 한티 마을이라 불렀어요. 아, 지금 큰 언덕 마을. 그 남쪽에 엄마 아파트고. 아마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마을이었을 거예요. 아, 그 동네가 그 동네 옛날 그 동네입니다. 북쪽에 개발 안 된 이유를 궁금해 가지고 왜 지도가 여기만 꾸불꾸불한가 가봤더니 꽤 험준한 계곡이에요. 아, 그 옛날 예. 도곡렉슬에서 내려오는 예. 지금은 그 그래봤자 70년대니까요. 40년도 안 된 얘기입니다. 거기가 한티 여기 그래서 그렇죠. 아. 고유 한국어로 말하면 한티고 한자로 바꾸면 대치가 되는 한이 대 치가 티 그런 치가 거예요. 티라는 뜻이에요. 티는 무슨 예, 뜻이에요? 티가 이제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티가 한티 큰 언덕이라는 네, 가보면 뜻이구나. 실제로 언덕 크게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은 구역삼세무소 사거리 해가지고 땅이 좀 높아요. 험하고 원래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삼성동에서 대치동으로 넘어갈 때 휘문고등학교 그 갈 때 고개 넘어서 이렇게 대치동은 쭉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대치동은 저지다, 저지대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우성이나 선경 아파트 있는 그 라인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삼성도 인터콘에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쭉 그 KTNG 그 타고 쭉 고개 넘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낮은 지역 아니에요? 거기 그 옛날 그렇죠. 계곡이었나? 그쪽은 그렇죠. 근데 이 대치동 구마을 개발 들어갔죠. 1, 2, 3지구 나눠서 그 지역만은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고지대가 있고 계곡이 꽤 깊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개발해서 빠져나갔던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도 강남 동네 가면 사실 평지가 별로 없고 맞습니다. 여기저기 다 언덕길이거든요. 어릴 때 맨날 언덕 왔다 갔다 하면서 아파트도 다 그런데 땅이 왜 이런 걸 싶었죠. 원래는 지금이라면 신도시를 지으려면 일단 평탄화적을 먼저 다 하고 그리고 했을 텐데 그거 할 시간조차도 없었다는 그렇죠. 거. 그렇긴 하네. 네. 남은 땅만 너무 해도 너무 넓기 네. 때문에. 저쪽에 저기 뭐죠? 관세 사거리 넘어갈 때도 꽤 가파른 언덕이잖아요. 네. 지금이라면 그냥 다 평탄화 작업 그렇죠. 하고 난 다음에 도시 만들었을 텐데. 그렇죠. 살짝 비스듬하게 하든지. 그때는 근데 강남의 특성인 거죠. 이게 얼룩얼룩한 게 있어서 요철이 많아서. 그렇게 요철을 남겨놔서 저 가격이죠. 평탄화 작업했으면 그렇죠. 더 비쌌을 거야.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남은 마을이 개포동 구마을하고 대치동 구마을인데 개포동 구마을은 개포 주공 만들면서 사실 사라져버렸고 그때 사라진 뒤에 빈민들이 들어가서 수정 마을이라고 새로운 형태의 마을을 만들어서 배 농사를 했던 거고 대치동 구마을은 그 구조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빌라가 많이 들어와 있었고 하던 것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사이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대치동 구마을은 종종 답사를 갑니다. 사람들 데리고 이게 강남의 원모습 중에 하나였다. 농촌 강남 시절 한티 마을이 있다. 지금도 그 자취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없어진 거죠. 그 요 몇 달 사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빌라들 다 밀고 그럼 아파트 지어요? 예, 이제 다 쳤습니다. 펜스. 지난 몇 달 사이에. 아 그래요? 예, 바로 몇 달입니다. 그러니까 답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도시 답사는 정말 마음이 급해요. 정말 한두 달 뒤에 가면 없어져요. 없어져요. 정말. 그 전부터 이미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여러 번 갔는데 옛날 뭐 청기와 맨션이니 이런 게 명판도 예쁜 게 있었고 다 없앴고 제가 뭐 신문에 썼는데 평화의 교회라고 정말 옛날 강남 70년대 교회 같은 아담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앞에 머리돌도 있고 그것도 그냥 없애버리더라고요. 전 서울 역사박물관 같은 데가 맨날 조선시대만 말할 게 아니라 이런 초기 개발 시절 강남 같은 것도 좀 애정 가져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또 한 100년, 200년 전 그걸 또 향수 부를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미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포 아파트 지금 재건축할 때 옛날 아파트 예. 한두 동 남겨두라. 그렇죠. 그래서 남겨뒀잖아요. 예. 근데 물론 그분이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는 또 다른 분들은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개발이 좀 복잡해지죠. 근데 저는 이제 과천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 책에서 과천 시사를 보면은. 원주민이란 말이 두 군데 쓰입니다. 하나는 농촌 과천의 원주민이 있고 주공 아파트 신도시 개발했을 때 처음 들어온 원주민이 있어요. 목동도 그런데 둘 중에 어느 사람이 어느 쪽이 진짜 원주민이고 어느 쪽이 정말 남겨야 할 기억인가 그 지역에 대해서. 목동에 대해서는 저기 엄지미 마을이라고 목동 신도시 정해져 있는 마을 옆에 조그만 산 속에 들어 있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 현재 아파트가 4개 있어요. 안쪽에는 일부 토지주들이 아마 재정착을 한 것 같고 나머지 빈민들은 밀려납니다. 근데 그 어느 분의 증언을 들었는데 그래서 개발이 끝난 뒤에 그 동네 성당의 신부님이 미사를 하면서 여기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왔고 여러분이 어릴 때 들어왔으니까 아마 고향이 있겠지만 여기서 쫓겨난 사람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자고 그러면서 미사를 했다고. 그럼 어느 쪽의 원주민인가 그런 문제. 과천 같은 경우도 지금 과천 둔촌 이런 데 보면 주공아파트가 옛날 자기들의 기억이니까 지키자는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농촌 과천 시절은 그러면 지킬 가치가 없는 것인가? 왜 주공 아파트만 특정하게 그 기억으로서 남아야 되는가라는 문제 저는 느낍니다. 사실 농촌 과천은 지금도 농촌이 있어요. 막계동, 과천동 이런데 그 서울대공원 옆에 묶여 있는 지역들. 저기 비닐하우스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들은 밀어버린 다음에 주공 아파트만 지금 기억의 대상으로 남고 있는 게 저는 일종의 세대 간의 문화 전쟁에서. 주공 아파트를 고향으로 삼은 세대가 승리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원래 그 정도가 세대 항상 주력이잖아요. 비주류니까. 어릴 때 추억은 주공 아파트죠. 그분들 입장에서. 내 기억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저도 주공에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 기억이 공감 한편으로 짠한 느낌이 있는 건 알지만 하지만 모든 사람의 기억은 평등하게 다뤄줘야 되고 특정한 세대의 특정한 지역의 기억만 남는다는 건 좀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헤게모니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다. 맞습니다. 그렇지 뭐 다. 좀 뜬금없는 거긴 한데 예, 예. 그 을지로가 요즘 좀 뜬다 그러잖아요. 예. 뭐 을지로에 뭐 카페도 생기고 그렇죠. 또 뭐
예. 힙지로라고. 힙지로라고 그래. 예. 힙한 을지로라고 그러나? 근데 거기도 가보면 진짜 어쩔 때는 가끔 가볼 때가 있거든요. 뭐 식당 찾아서 가기도 하고. 아, 3가 정도 가시는군요. 아, 진짜 이 철공소 있고 막 그런 데 있죠. 3가 밀링 막 예. 있는데. 만선업 바로 옆 밀링 막 이런 거. 예. 바로 옆집이 뭐 그렇죠, 그렇죠. 그 타일 가게예요, 그냥 여전히. 거기 어떻게 이가 쪽. 네? 아직도 보면 야, 진짜 이게 시공간 개념이 시간 개념이 진짜 없어져 버린다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었어요. 그 100 대략 120년의 시간이 엉켜 있죠. 거기는 구한말 뭐, 아, 정말 깊이 들어가면 고려시대 을지로 길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생각으로는 이순신 생가터도 있고 그래요? 예, 있습니다. 을지로에? 예, 그 동네 살았습니다. 유성룡하고 이순신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서로 친했어요. 아, 근데 물론 그 건물 어느 앞에 붙어 있는데 정말 그 자리 그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대는 맞습니다. 아, 그럼 군복무를 굉장히 지방에서 하신 거네요, 이순신 장군은. 아, 이거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태어나 그렇죠. 태어나 거기서 태어나서 태어났고 군복무는 저 함경도 두만강에서 한 거죠. 그래서 남쪽 바다에서 하고. 그랬었던 거. 그러니까 고려 시대 전기 상황, 조선 전기의 건물들이나 공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여기까지는 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남아 있는 거는 구한말 시절의 도시 구조하고 그 뒤에 일본인들이 처음에는 남산 북쪽, 청계천 남쪽에 살게 했잖아요. 그때부터 만들어진 구조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120년짜리 시간은 통째로 그 안에 엉켜 있는 거죠. 그 만선오프 말씀하신 옆에 가보면 충청남도 지명을 붙인 그 기계 상가 하나 있는데 조그맣게 그 앞에 보면 나무전봇대가 있어요. 아, 그 20세기 중반에 콜타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시멘트 전봇대가 아니라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전봇대가 있는 지역은 식민지 시대부터 현대 초기에 만들어진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여름에 뭐 찍하면 거기 막 묻어나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 을지로 만선오프 바로 뒤에 있어요. 아직도 나무전봇대가 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식당 많이 있는 일주일 상가 뒤에 가봐도 네. 나무전봇대가 곳곳에 있고 그래. 그런 네. 거 다 빨리 찍어두고 연구해두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내년쯤 되면 그 동네 힙하다고 해서 막 스타벅스 들어오고 난리 날지도 몰라. 힙하다고 해서 근데 좀 그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 뜯어버리고 뭐 한다는 예. 거야. 젠트리피케이션이 되는 것과 재개발 들어가는 것 중에 뭐가 더 슬픈가에 대한 생각.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샤로스길 있는 곳인데 봉천동 네. 서울대 입구 쪽. 저는 샤로스길이 뜰 때부터 봤었습니다. 그 13년에 살면서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나면은 도시 구조는 살아남더라고요. 주민은 빠지는데 그 형태는 살아있죠. 살죠. 근데 그게 붐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통째로 밀어버려. 재개발해야지. 근데 거기가 지금 그 샤로스길로서 살리자는 사람과 그 지역을 아파트 개발하려는 사람 사이에 간에 꽤 장기전이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네. 중입니다. 갈등 도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을지로 같은 경우도 입정동 지역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을지로적이었던 지역은 헐렸고 그다음에 그 옆에 띄엄띄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린 지역은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기 전에 없애버린 거고 건설업자나 개발주들이 나머지 지역은 아마 젠트리피케이션 상태로 가면서 도시 구조는 남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엉켜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하지만 힙지로화 되는 게 한편으로는 아쉬운데 철공소 어떻게 사라지는 게 참 그렇긴 합니다만 그건 그것대로 도시 구조는 살릴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을지로가 원래 철공지대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식민지에서 현대 초기까지는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분들 증언을 들어보면 공업화된 거나 40년? 50년 정도예요. 아, 그때는 또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주택가에 왜 자꾸 저 철공소들이 들어오냐고 그렇죠.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셨겠네. 맞습니다. 저밀도 지역하다 보니까 서울 4대문에서 그 가격에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이 사실 땅값이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가 을지로 2, 3, 4, 5, 6가가 통째로 저밀도로 남아있는 게 과연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견이 복잡하긴 합니다. 거기는 왜 누가 사들여서 빌딩 올릴 생각은 왜 못했을까요? 일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세운 상가가 사실은 4개를 묶은 거잖아요. 쭉 길쭉하게. 그 8개 블록으로 나뉘는데 그 일부 지역은 이미 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서울시 측에서 옛날 길의 형태는 소중한 것 같으니까 잘 아직 연구는 부족하지만 남기라고 했더니 일단 헐어버린 다음에 살짝 이 모습만 남겨놓는 저기 광화문에 피막골 하듯이 해서 그거에 충격받아서 서울시나 문화당국 측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하려고 했는데 보존 형태를 근데 그 실패한 것 같아요. 결국은 입정동식으로 싹 밀어버리는. 지금 우리 그 세대, 그 세대죠. 저희 세대 비슷하고 그때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아,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했을까 싶지만 네. 이게 한 50년만 지나면 하나도 안 안타까운. 그렇죠. 어, 그들에게는 아무 기억도 안 그렇죠, 남는. 그렇죠. 이게 뭔데 이거 자꾸 여기엔 쓸데없는 거 만들어 놔서 다시 여기 올려. 왠지 이럴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서울 이제 저는 현대 한국이라는 나라는 조선이나 식민지에서 쭉 오는 게 아니라 단절을 겪은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전을 너무 크게 겪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억이 쌓이는 중입니다. 쌓이기 시작하는 중이라서 한 50년 되고 나면은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초기 현대 기억이 대단히 중요한 자산들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것보다 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경관들이 더 많은 서울 사람들한테 추억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을지로 옛날 건물들이라는 것들, 빌딩들. 네. 그게 이승만 때 만든 거거든요. 관문 빌딩이라고. 서울역부터 그 왕십리까지 이어지는 메인 라인들에 외국인들도 봐도 부끄럽지 않은 빌딩들을 만들려고. 근데 그게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생각할 때는 되게 옛날인 것 같은데 사실은 100년도 안 됩니다. 다닥다닥 건물과 건물 벽을 붙여서 짓는 그거, 어. 4층 5층짜리들. 그걸 이제 쉽게 헐어버리고 나니까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럼 그래서 합의하에 몇 개는 좀 남길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유럽의 어떤 도시를 가든가 혹은 네. 일본마저도 100년 전, 200년 전 건물이나 거리가 그대로. 뭐 원형 그대로라고 할 수 있는 뭐 파리 같은 진짜 원형 그대로인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자치 자체가 없는가? 건물만 뜨문뜨문 한두 개 예를 들면 뭐 한국은행, 한국은행 그리고 그렇죠. 건너편에 뭐 신세계 그렇죠. 그거 다 그렇죠. 일제 식민지 네, 하에서 백화점들 백화점이고 뭐 그 네. 옆에 제일은행 옛날 제일은행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네. 뭔지 뭐 SC은행인가요? 그 옆에 또 일제 때 2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 남아 있고 남대문 시장에 그 외에는 하물며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이승만 때 지은 건물 같은 것들도 찾아보기가 어렵죠. 거기 대해서 이제 여러 건축학도나 도시계획하는 분들이 말씀하신 거를 공부해보면 이미 유럽 쪽은 18세기에 지금 고밀도 지금의 고밀도를 담당할 수 있는 구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리 샹젤리제 거리가 그때는 상당히 높인 거기 때문에 고흐 같은 가난뱅이도 살았는데 지금은 그때 경관이 소중하다고 제한을 해버리니까 프랑스 런던 이쪽은 파리 런던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파리의 한계 가능성이 한계였고 한국은 20세기 중반까지도 너무 저밀도였던 거예요. 도시 서울이 거대한 농촌이라고 불려도 그러니까 보존을 할 수가 없다. 예, 그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람이 살아야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그 스타트가 이승만 시절부터가 아닌가 대략. 그러니까 저는 6.25 전쟁 얘도 시작한 것 같아요. 이후에 지은 서울은 이건 예, 보존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할 만한 그렇죠. 고민은 네, 있는. 그 앞에 한옥이나 일시가옥 그 1-2층짜리는 너무 저밀도라서 이거를 대량으로 남겼다가는 서울이란 도시를 전체적으로 망가뜨려 버리는. 익선동이 기능. 요즘 그런 그게 아닐까 그죠? 맞습니다. 익선동도 그거 조선시대 게 아니잖아요. 1930년대 집장사가 지은 거잖아요. 정세권, 마정유 같은 디벨로퍼들이. 예. 디벨로퍼. 디벨로퍼들 예, 한국 최초의 디벨로퍼라 불립니다. 정세권 씨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네. 땅 사서 지금 위로 올리고 그렇죠. 그때는 옆으로 퍼뜨린. 그때는 이제 목적이 조선인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집을 대량 공급한다였어요. 지금 아파트 지을 때도 같은 컨셉이네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처음에 영동 개발할 때 시형 주택도 같이 지었거든요. 아파트 말고. 그것도 일부 남아있습니다. 14단지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방식을 식민지 시대에 적용한 게 그 이른바 우리 생각하는 북촌 소촌의 한옥들이에요. 6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개발업자들이 한 겁니다. 단체로 지어서 예. 지금 북촌 속촌에 남아 있는 한옥도 그렇다고요? 예. 지금 서울에 남아 있는 한옥의 기와집의 99%는 20세기 겁니다. 아. 조선 시대로 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99칸짜리 그 한두 개 정승집들을 예. 매입해서 그게 헐리고 그래서 해서. 한 30-40평짜리 그렇죠, 작은 그렇죠. 한옥들로 만들어 놓은 그렇죠. 거다 이거죠. 북촌 속촌이. 예. 그 목적은 일본인들이 청계천 북쪽으로 진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깔아야 된다. 그래서 청계천 북쪽에다가 쭉 깐 거죠. 서촌부터 뚝섬까지. 일본인들이 진출 못하게 하자? 예, 그게 정세곤 씨의 목적입니다. 어, 그러면 그 디벨로퍼이자 약간 의식이 있는 사람이네. 예, 그 사람이 조선 어학회 사건의 물주였어요. 근데 이제까지 안 유명한 이유는 학자가 아니어서 이 파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조선 무슨 겁니다. 사건이요? 조선 어학회 사건. 아, 어학회. 그 사실은 그 배경 그분입니다. 아, 정세곤 씨. 네. 최근에 밝혀졌어요. 최근에 신길동이나 답사다 보면은
서울의 인물로서 이제 등장을 시작했습니다. 정세원 씨는. 어, 들어봤어요? 정세원 씨? 한국 최초의 디벨로퍼라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교수님이 그걸 정리를 해냈습니다. 몇 년 전에. 요즘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많이 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은. 그래서 이분이 개발한 다음에 살았대요. 6개월씩 직접. 그러면서 개량을 하고. 아, 예. 책이 아마 북촌 관련한 책이 한번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그 전문 책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여의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금 여의도도 뭐 사실 우리 정치 1번지잖아요. 그렇죠. 국회가 있고, 그죠?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여기 쫙 있잖아요. 네. 돈이 흐르는 동네인데. 그렇죠. 전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전에 뭐, 아무도 안 살았나요? 뭐 백사장이었죠, 뭐. 노량진과 이어지는. 무인도는 아니었을 거고. 이제 띄엄띄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름에 물이 넘치니까 못 살고, 네. 이제 건기가 되면 다시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노량진 쪽에 살았던 분의 회고담을 보면, 노량진과 여의도 사이에 지금 색강이 있는, 예.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라도 빈민들.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고. 그 정도. 그리고 식민지 때 그럼 상시 여기는 사람이 사는 동네는 아니었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밤섬에 많이 살았죠. 밤섬은 몇십 가구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밤섬에 사람이 안 살고. 예, 그 여의도 개발하고 한강 공유 개발한다고 밤섬은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다 밀어내버리고 밤섬 자체가 없애버렸는데 다시 지금 다시 쌓이고 있는 중이죠. 근데 한강이 퇴적이 슬슬 되면서 또 예. 거기에 섬이 생긴 맞습니다. 게 지금의 밤섬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밤섬 주민들은 창전동으로 옮겨갔죠. 서강대 근처 쪽으로. 가보면 거기에 창전동 부근당이라고 있는데 부근당이라는 거는 조선 후기에 한강가에 살던 사람들이 모시는 신입니다. 근데 그게 밤섬 사람들이 모시는 신이에요. 공민왕 사당 옆에 있는데 아, 부근당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어, 그거 동네마다 있던데. 예. 근데 모든 동네에 있지는 않고 한강 유역에 있습니다. 아, 강화도부터 인천 해 가지고 한강까지, 서울까지. 아, 동네마다? 예. 무슨 신을 섬긴다고요? 부근당이라고 해서 제가 무슨 신인지 잘 모릅니다. 저희 동네도 있고. 마을마다. 어디세요? 전 용산이요, 용산. 용산이면 많죠. 이천동. 용산은 되게 많습니다.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 마을 그러니까. 성황당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한강 변에만. 그렇죠. 하운으로 돈 번 부르주아들이 새로 자기들이 신을 모신 거예요. 중세 유럽의 귀족들은 가톨릭을 믿었고 신흥 계급인 부르주아들은 개신교를 믿는 것처럼 조선 양반들은 성리학하고 향교를 세우고 사당을 했다면은 후기에 새로 등장한 신흥 계급들은 부근당을 믿는 거죠.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인간은 자기들이 새로 계급이 등장하면 그 앞에 기존의 계급하고는 다른 신을 믿고 싶어요.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부근당입니다. 용산에 많은 이유는 원래 용산 미군기지, 일본군기지 자리가 마을이 있었는데 뭐 둔지미 마을이니 네. 이걸 일본이 군대에 놓는다고 사람들을 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밀려난 데가 한남동, 보광동 이쪽입니다. 아. 근데 그쪽에 보면 부군당이 많은 거죠. 그래요. 예. 맞더라고요. 예. 네. 그 이촌동 부군당이 두 개 있고 작은 한강 부군당, 큰 한강 부군당, 제갈량 모시는 부군당도 있고 네. 제갈량 무후묘라고 거의 작은 것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보광동 그쪽은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한국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지금 현재 그 보광동 그 해방촌 네네. 그 판잣지 맞습니다. 이런 걸 만들었다. 네. 그렇게 알지는데 예. 그때도 이제 그 미군 일부. 부대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그렇죠, 그쪽으로 그렇죠. 간 거예요. 예. 이태원 부근당 있죠. 유관순 추모 공간이기도 한. 네. 그 지역 일대가 그 용산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살아 정착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보광동 쪽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월남민이 갔다 있는 건 아니고 저 상이용사들이 갔었어요. 이승만 정권 시절에 상이용사 촌을 만들어줬습니다. 59년 즈음에 만들었고 지금도 상이용사 주택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가보면 아, 집도 지어줬어요? 예, 집을. 어... 예. 근데 참 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라 천천히 지어줘서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증언을 보면 그때 이걸 이태원 공동묘지가 그 자리에 있었고 이거를 뺀 게 망울인데 일본인들이 청계천 북쪽 진출을 못하니까 남쪽으로 왔거든요. 한남동 쪽으로. 그러면서 무덤을 옮기면서 망울이가 만들어지고 이쪽에 무덤 사람들이 살았던 거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완벽하게 무덤을 옮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뼈가 보강도 일대에 남아있다가 그거를 이제 50년대 상이용사라든지 월남민들이 오면서 파보니까 많았다고. 아. 여우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장 오래된 건물은 상이용사 주택입니다. 몇 채 있어요. 근데 이태원도 좀 그 되게 재밌는 동네인 게 그게 이제 뭐
청나라, 일본, 예, 지금 미국까지 그렇죠. 미국 이제 평택으로 갔습니다만 어쨌든 그 예전에는 뭐 달을 이자에 태줄태자를 썼다. 라는 설이 있죠. 그런 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백곤리자인가요? 뭐 네, 이렇게 예, 다른 걸 썼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그 청나라로 끌려갔던 그런 조선 예, 여자들이 예. 다시 환향,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그 거기서 낳은 자식들은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살았다. 뭐 그런 설이 있죠. 그건 뭐 고증이 된 겁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얘기들은 많이 들었는데 고증 문헌적으로 고증되진 않아요. 안 됩니다. 예. 아 그냥 지금의 상황과 이렇게 쭉 해서 그렇죠. 지어낸 얘기인가? 예. 그리고 저기 일본군이 임진하는 데 있었던 데는 이태원이 아니라 예. 지금의 저기 용산 전자상가 북쪽 지역입니다. 거기 단국의 성, 예, 단국의 성지라 불리는 천주교. 예. 옛날에 성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고 예. 그 지역에 일본 히데요시 아니 가토키오마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 좀 거리가 있어요. 넓은 의미로 보는 것 같아요. 이태원부터 대충 이제 동부 이천, 서부 이천 묶어가지고. 그건 좀 약간 지금 말씀하신 세남터 성당 그쪽 말고요. 그 단국의 성지라고 따로 단국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용산 전자상가 옛날 용산 청가물시장 예. 그 동북쪽 용산역 서쪽 거기는 저 조그만 산이 있어가지고 뭐 문배산이라고 예. 그 배수 짓고 그랬는데 그 일대까지 그 일대가 일본군이 있던 곳이고 예. 그 명나라하고 싸우던 곳도 그 일대고 사실은 이태원하고 거리가 있죠. 그 당일의 발전소는 또 한참 서쪽이고 그러니까 아마 대충 넓게 한강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거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속설이 아닌가. 당인리는 왜 당인리예요? 그것도 이제 설은 이제 당나라 사람이 살았던 얘기인데 네.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건 당인이에요. 아, 당인이 그런 당인이구나. 아마 저기 구한 말 때 뭐 원색에 왔다 뭐 설도 있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대충 그냥 호사가들의 말들이라 그게 참 서울 얘기할 때 어려운 점입니다. 서울이랄까 한국 얘기할 때 기록의 민족이라 그러는데 문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지배층의 기록은 좀 있는데 승정원일기 실록해가지고 정말 평민의 기록이나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은 잘 안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헌학자로서 드리는 말씀. 우리가 잘 모르는 서울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 할 때 제일 반응이 좋던가요? 잠실은 섬이었다. 이게 고양군이고 강북이었다. 이게 제일 반응이 좋죠. 잠실이 섬이면 북쪽에 붙어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잠실 부리도 잠실도 무동도 부리도 세 개의 섬이었죠. 그럼 뭐 아, 심지어 세 개였어요. 예, 60년대까지 정상에 서울... 있는 섬이었다는 거죠. 예. 여의도처럼 아, 여의도 밤섬처럼. 수도한 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북쪽에 있었어요. 부리도 위쪽. 오히려 저쪽 저 성수동 예, 쪽에 붙어 있었다. 뚝섬 붙어 있었습니다. 그쪽에 마을이 있어서 그 색강이 있었고 그쪽에 지금 여의도 색강처럼 그쪽에 나루토가 있어서 그쪽을 신천이라 불렀어요. 새 마을. 아 신천도 그럼 강두지였어요? 예, 예, 새로운 강이 생겨 잠실 새네요 거기가? 예, 그 새네. 근데 그걸 그럼 아래로 내려온 거죠. 누가 밀었어? 땅은 그대로일 텐데. 그렇죠. 여기 한강 개발하고 하면서 석촌 호수만 남겨두고 딱 붙여버린 거죠 남쪽으로. 그래서 잠실은 강북이 강남이 된 사례입니다. 그때 처음에는 고양군이었다가 한동안 성동구였다가 성의 동쪽에 있으니까 그랬다가 지금은 바뀐 거죠 송파구로. 재밌네. 야. 그쪽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백제시대에 좀 좋아해서 무덤이 몇 개 있죠. 백제 왕들 열 몇 개 있을 겁니다. 원래 총독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 몇십 개가 있었어요. 그거 강남 개발하면서 밀었습니다. 일제가 없앤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 풍납하고 몽촌은 기억하실 텐데 삼성동 토성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경기고하고 봉은사 자리에 언덕이 있을 텐데요. 그 성자리예요. 아. 하고 청담 배수지 쭉 이어지는 그것도 산 위에서 산 말아서 아래를 공격하려고. 그렇죠. 어, 그래서 바라보면은 풍납토성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서쪽 방어막인 거죠. 그것도 이게 모르고 없앴다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조선시대부터 알려져 있던 성이었어요. 밀어버렸어요 그냥? 밀었죠. 예, 강남 개발하면서 밀었습니다. 가뿐하게. 이게 왜 언덕이 있어요? 이거 밀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언덕이 아니라 알려져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 서울 동남쪽에는 북쪽에는 백성이 있고 하얀성이라고 온조의 성이라 불렸고 토성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언덕이로. 예, 그냥 근데 이게 언덕이구나가 아니라 백제 온조의 성이구나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밀었어요. 알면서 밀었습니다. 그게 한성 백제가 얼마나 무시받았는가 서울 역사에서. 서울은 조선의 서울. 이게 송파를 볼 때마다 안타깝죠. 그러네. 우리는 서울하면 뭐 조선 500년 동안 도읍지였다라고 예. 생각하지. 그지? 그 동네 남경이었다는 생각도 못 하고. 그렇죠. 백제에서 오래된 기간이었죠. 충청도 있었던 시기보다 여기가 길어요. 그게 옛날 이야기, 강남 개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그때 무렵에도 제가 살았던 동네가 다 그 백제 왕성터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는데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파야 되잖아요. 그렇죠. 포크레인으로 파다 보면 그냥 뭐 나오죠. 어, 도자기도 나오고 그렇죠. 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면 그 당시 규정만 하면 스톱 시키고 문화재청 그렇죠. 와서 올 스톱 시켜야 그렇죠. 되는데 당연히 밀죠. 그냥 조용히 다 파버렸어. 지금 그런 이슈가 있다고 지금 교남 아, 교남이 그래요?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신도시 하나도 지금 그쪽 부근의 신도시 하나도 백제 그 고분 뭐 이런 거 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예. 이쪽 동남쪽 지역은 대체로 그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미 핵심 지역은 헐렸습니다. 70-80년대 이거는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그 고고학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때 포크레인을 막았다고 온몸으로. 근데 그 아. 무시하고 밀어버린 거예요. 비켜. 네. 어. 그래서 그 가락동에도 고분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한데 기억이 없잖아요. 그 지도도 남아 있습니다. 총독부에서 만든 쭉 200몇십 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조선시대 거 말고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한국은 좀 전 역사 이건 역사 공부한 사람의 입장인데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리는데 원나라가 쳐들어와서 불태웠고 황룡사 구춘석탑 일제가 없앴고 6.25도 없어졌다 말하는데 강남 원 강남의 기억은 한국이 없앴어요 스스로. 몽촌토성 자체도. 그 올림픽 공원 만든다고 다 갈아엎었잖아요. 역사인데 역사적 지형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층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봐야 되는데 막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발굴해 봤는데 이미 지층이 교란돼 버려서 의미가 없다고. 지금 김해 가야할 숲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고. 거기도 뭐 신도시는 아니라지만 뭐. 가야 숲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가야 유적을 지금 막 그렇게 한번 파서 뒤집어 놓은 곳은 의미가 없죠. 근데 요즘에는 땅값이 거기가 더 비싼 게 이미 뒤집혀서 문화재는 파괴됐으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얼마든지 아파트도 지을 수 맞습니다. 있고 다시 지을 수 있는데 그래서 풍납수송 안이 밀릴 뻔했죠. 네. 그런데 그때 강남 개발할 때 백제 고분을 못 막았던 고고학자분이 그거를 설날에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부동에서 백제 왕실급에 그 나오니까 신고를 한 거죠. 그때 못 막았던 회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왕릉 부서지는 거를. 아, 그래 그것 때문에 아,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했다. 내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를 좀 더 열심히 내가 던져서 막았어야 되는데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풍납도성을 지켜낸 거죠. 근데 주민들 일부는 여전히 풍납도성은 왕성이 아니라 주장하는 분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는 돼요. 재산권 행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경주 분들이 그 고통을 겪었던 거 아닙니까? 국가가 잘못한 거예요. 보상을 해줘야죠. 발굴 비용부터 다 개인 부담으로 돌려버리니까. 아 그래요? 예. 문화재 발굴이. 집인데 땅 파다가 문화재 나오면 그냥 스톱. 맞습니다. 사적돼 버리면 또 밀려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기 경상도 일대 가야 신라 토기들이 뭐 집집마다 있었던 뭐 낭설도 있었고 그랬어요. 신고는 못 하고 하면 또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그 나왔다고 신고하는 순간 예. 토지로서의 가치가 그렇죠. 확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적이라도 묶여버리면 끝인 거고. 실제로 저기 어디죠? 신문로 넘어서 가는 게 이제 사직동인데 보니까 거기도 주택 매매가 굉장히 제약을 받는 게 거기가 이제 경희궁 뭐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려면 파다가 예. 조금이라도 뭐가 나오면 스톱이라는 게 스톱. 일단 스톱합니다. 스톱.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집터를 사서 건물을 올리려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해봐. 근데 보니까 결국은 다 막을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사대문 안을 걸으시다 보면은 이런저런 유적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뭐가 나왔던 곳이다라고 그 정도로 합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영조의 뭐 생모가 살았던 곳이다 이 정도면 사적이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면 대충 그냥 사진 두고 개발하게 하고 잃어버리는 아니면 일부는 유리 깔아가지고 일부 지역을 보존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절충하더라고요. 그러게 어디까지 보존하고 어디는 밀어야 되는 것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하나는 그렇죠? 합의거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살던 곳은 그 보존해야 되고 네. 서민이 살던 곳은 밀어도 된다는 건 그건 좀 이상. 그 제가 그 서울 선언에서 말했던 또 좀 이상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예. 제가 들은 얘기도 이제 모처에서 들은 얘기인데. 조선 사대문 안에 초가집 두 채가 그 고스란히 나왔는데 구조가 그냥 덮어버렸다고. 빨리 덮어야 거기에 집을 짓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덮는 사람 마음도 이해는 가요. 그리고 평민들 그럼 유적 어쩌라고 왕도 아니고 뭐 그런 거라. 지금 보면 사대문 안에 화장실 유적이 거의 없어요. 푸주간 유적도 없고. 그런데 또 서울이 오랫동안 수도였다 보니
파면 뭔들 안 나오겠느냐. 그렇죠. 다 나오지. 네. 그러면 우리 좀... 살지 말아야 돼 여기에?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너무 이야기. 특정 계급의 것만 남아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추상적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지배자만 남아있는. 화장실 유적이 없냐는 거지, 사대문 안에. 그렇게 저기 9월 말에 비만 내리면 다 이게 밖에서 이제 버려가지고 이제 물이 흘렀다는데 그 물들이 하수가. 예. 실제로 지금 사대문 안에 주요 지역이 지층이 좀 쌓였는데 거기 그 조선시대 지층에 내려가서 발굴하면은 나옵니다. 기생충, 예, 화석 같은 게. 아, 그 말은 다 이제 화장실이 넘쳐 흘러서 길바닥이 그렇게 됐었다는 뜻인가봐요. 버리기도 하고. 저희 런던에서 18세기 그랬듯이. 그래서 하이힐이 발달했잖아요. 그 똥물 안 바르려고. 그러다가 이제 콜레라라든지 이게 전염병이라는 걸 깨닫고 상수도로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확인해내면서 상하수도 분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건 한국은 이제 구한말 이후에 시작되는 거고. 구한말 전에는 그럼 그 개념이 좀 재래식 화장실이 집 안에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집 근처에. 예. 그냥 그게 넘치면 넘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냥 버리 요강 같은 거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퍼다가 걸음으로 쓰면 쓰고. 이건 서양 선교사들 증언이 많습니다. 뭐 새로운 일,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잘 알려졌던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이 고병리학이라 그러는데, 네. 옛날 미라라든지 옛날 지층을 파서 병균 같은 거 연구하는 그 얘기했던 구한말에 사대문한 지층을 보니까 기생충 같은 게 보인다 했더니 이제 난리가 났죠. 이 뭐 왜 우리 조상님들의 중한 얘기를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다 덮어지는 거예요. 화장실 유적 같은 거는. 그리고 궁궐 이런 건 남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일반 사람들의 역사, 일반 사람들의 흔적을 보고 싶어 하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죠. 점점 지워져요. 시민의 자료는 없는 게 아니라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 없애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강남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 한 거니까 뭐 그냥 편하게 했겠네요. 라고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아니라는 걸 제 이번 책에서 에이?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좀 당장 강남 그 백제도 있고 농촌 강남 시절에 것도 예. 있고요. 농촌 강남 시절에는 거기 농사 지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 뽕나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잠실, 서잠실, 신잠실 해가지고 물이 많이 넘쳐가지고 배나무 많이 길렀고요. 근데 그 농촌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 일부 남은 게 대치동 구마을, 개포동 구마을이고. 그럼 이게 아무것도 없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이어진 만들어진 이후부터가 역사인가?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아, 근데 그 배나무 뽕나무를 그대로 두기도 그렇고. 아니, 나무는 배지만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까지 없앨 필요는 없죠. 아, 마을들. 예. 제가 요즘 그래서 보고 있는 게 마을이 있다가 아파트를 만들거나 할 때 이주를 하죠. 이주하는 옛날 마을 사람들이 비석을 남깁니다. 망향비. 우리가 망향비 하면 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망향비만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망향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창원공단, 여수공단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났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이 사람들이 망향비를 세워요. 공장 앞이나 안에. 하고 또는 댐을 만들면 수제, 수몰 지역들이 망향비를 남기고 서울 경기 지역은 신도시 만들 때 망향비를 남깁니다. 그 몽초토성에도 망향비 있습니다. 꽃말 사람들 마을비 망향비 사진 실어놨습니다. 책에다가. 그 오랫동안 살았던 곳인데 그 국가가 올림픽을 치른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받아들인다. 국가를 위해서. 하지만 비석을 안타까우니까 비석을 세운다라고 하는. 근데 그런데 사람들 모르시죠 당장. 몰라요. 그 안에 어느 양반 무덤 하나 있을 겁니다. 김 누구. 그건 다음에 기억합니다. 안내문은 써 있고. 근데 그 안내문 바로 옆에 그 망향비가 있어요. 근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성남 판교랑 분당 사이에 보면은 동갑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마을비가 망향비가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 살았던 마을들. 예. 근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안에 무슨 공원 안에 있는데 그 공원 앞내비 보면 흔적도 표시도 안 돼 있어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신도시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 기억 남기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었던 텅 빈 땅이 아니에요. 그 기억을 지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땅이라는 말 자체가 대단히 이데올로기적입니다. 없었겠냐. 사람이 살았지. 수천 년간.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왜 신도시 사람들이 기억만 중요한가. 아니, 그 전 그렇게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 백악기 공룡 고생대 삼엽충. 아니 그렇게 말하면은 왜 죽은 아파트에 왜 남겨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30절을 세우고 나면 의미가 없는 건데. 본인의 기억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 아, 누구에게나.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장악했다고 얘기하겠지. 그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좀 남겨보자. 근데 지금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쫓겨나고 있고 기원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세종신도시 만들 때 똑같은 일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 마을 망향비를 세웠는데 다 치워버립니다. 자발적으로 만든 것도. 만든 것도. 또는 만들게 국가랑 얘기해가지고 개발하면 대가로 만든다. 한 것도 없애버리고. 이건 없애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에 비유했냐면은 지금 미국의 백인 일부 앵글로색슨 사람들이 인디언 다 밀어버린 다음에 이거는 우리 땅이니까 히스패닉 오지 말라고 하는 거 똑같은 일이라고. 이건 저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봐요. 기억을 막 쏘아오는 중이에요. 사방에서. 근데 그게 도시가 원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 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제 차곡차곡 남깁니다. 그 앞에 살았던 사람들도. 한국이 대단히 난폭하게 도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신도시 개발. 이런 거를 민속학에서는 제자리 실향민이라 부릅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만 실향민이 아니라 분명히 내 마을이 저기 있었는데 개발한다고 밀려버리고 옆에 옮겨와서 내 고향을 사라진 사람들. 그럼요. 지금 아파트들 다 재건축하는 아파트들도 옛날에 살았던 분들은 되게 애틋해하고 그렇죠. 기억으로 남기고 뭐 책도 내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 앞에도 애틋한 마을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본인의 기억이니까 애틋한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실제로 저도 이제 50년 가까이 서울에 살았잖아요. 근데 제 기억의 한계는 한 5살, 6살 무렵에 내가 서울에 어떤 동네에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30대까지는 전혀 그 동네에 가보고자 했던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40대 중반이 되니까 그 뭐죠?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은 쫙 거주했던 나오죠. 그 나오잖아요. 사람 똑같구나. 근데 그게 제 그거는 서울시 성동구인가요? 금호동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산 몇 번지 이렇게. 아, 그때는 다 달동네일 걸 때 그 시절에. 아, 완전 달동이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 금호 예, 금남시장 그 예, 위로 해서 예, 예. 그 지금도 좀 남아 있죠. 아,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텐데 태우고 어디 가다가 아, 여기에 기억나요? 그러면서 그렇죠. 한번 그때 여기가 육교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막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수구초심이라고 자꾸 이제 그 기억이 지금도 여러분 미아리 수유리 같은데 북한산 갔다 오면서 딸내미 데리고 야 저기가 아빠 초등학교 다녔던 데라니까 이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딸내미는 덤덤하고 그 어쩌라고. 아, 그럼 어쩌라고. 그런데 저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권리로 나의 기억을 이렇게 싸그리 다 뭉개버렸지?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충북 영동에 사는 사람들은 영동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있죠. 거기서 서울 온 사람들은 있죠. 그렇죠, 있죠. 그죠? 물론 영동 내에서의 어떤 지점에 대한 기억은 소멸될 수 있으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영동 그 초입에 그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고 그죠? 충남 뭐 부여에도 있고 그렇죠. 근데 서울에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나의 기억이 지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렇죠. 생각을 못했는데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남기자는 아닌 거고 다 보존하자는 아닌 거지만 일단 남의 기억을 그렇게 함부로 손대지 말자. 좀 있는 거는 둬라. 있는 거는 세워두고 기념하려고 둔 것까지 무시하지 말아라. 당신이 처음이 아니다. 여기에. 그 기념비까지는 냅두자. 그 얘기죠. 그럼 누군가에게는 이게 뭔가 싶지만 누군가에게는 예. 유일하게 남은 기억이 흔적이니까 예. 그 역사가 깊은 나라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남의 기억을 쉽게 손대지 않아요. 최소한의 흔적 정도는 그거 하면 그건 이제 정복자의 감각인 거죠. 그 앵글로색슨이 인디언 몰아내는 방식이에요. 그건 그러고서 없애고 나니까 끝이냐가 아니라 지금 앵글로색슨들이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유적들을 보존하잖아요. 무슨 유적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은 기억을 찾게 됩니다. 이 100년 전, 200년 전에 뭐가 있었나를. 그때 앞에 너무 헐어버리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게 돼버려요. 근데 한국은 이미 그런 기억 말소가 상당히 일어난 상태라. 서울 경기일 때는. 근데 누군가는 기록을 하자라는. 저는 기록하겠다라는 거죠. 사방에서 갈등을 본다는 거고. 저도 이제 나이가 그래서 그런가 여기저기 이런 사진들이라도 남겨두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한번 가려고. 저 아파트 저 천막 치고 나서 부수기 전에 한번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잠깐 다른 일 하느라고 한 2, 3주 지나니까 없어졌어 아파트가. 다들 요즘에 기록을 하고 하는 거를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빨리 허려야 된다. 이번에 을지로 개발해서 그걸 봤어요. 누가 또
문제 제기할까봐. 괜히 뭐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남기기 잡을까봐. 아, 그렇지. 저 가다가 맞아. 그래서 오래된 곰탕집 저기 남기라고 갑자기 또. 그러니까 저 냉면집도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을지로에 있는. 그러니까 그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남기자는 말도 이해도 되고. 예. 그럼 뭐 왜 그럼 여기만 남겨야 되느냐라고 그렇죠. 하면 또 그것도 이해도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충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최소한 기록은 열심히 하자. 그리고 또 기록도 글이 아니라 사진을 남겨야 됩니다. 제가 책을 내고 할 때마다 분들이 나 거기 살았었고 기억이 생생하던데 한국이 지금 아직까지 기억을 빼내는 장치가 없거든요. 눈으로 빼내는 장치가. 사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다 보면 다들 사진 필름 카메라 시절이라 맨날 다보타 불국사 찍고 다 똑같은 것만 남아서 찍거든요. 그게 아니라 필름 아까우니까, 필름 아까우니까. 예, 아까우니까. 이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기동차나 수려선 사진을 미국인 일본인이 찍은 것만 있는 거예요. 아 한국 사람 필름 아까워서 그런 그렇죠. 인물 사진 아닌 거를 예, 남기기는 아까웠다. 예. 그러네 그러네. 예. 그게 더 소중한데. 예. 그러니까 정말 동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계속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음식 사진 올리는 것도 좋다 생각해요. 한국인의 한때 음식 문화가 남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디지털로 사진 찍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몇십 년 못 간대요. 그러니까 서버를 여러 군데 두고 분산. 그래야 중복 되는데. 분산해야죠. 와, 그게 또 그러다 보면 쓱 사라지고. 그런 거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하나요?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 할 필요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걸 다 국가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건 일본 연구하다 보니까 느끼는데 일본은 민간 섹터가 강한 나라라 그런 거를 국가가 손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이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내버려둬야 된다. 기억을 보존하는 보존하고 등의? 기록을 출판하고 하는 것들은 그럴 때 오히려 많이 가지 국가에 떠넘기고 나면은 시민은 그러면은 손 놔버려요. 근데 여기 사진 보다 보니까 그 뚝섬 가다 보면 레미콘 공장 있잖아요. 예. 그 결국 뭐 이제 없어지는 모양인데 하기 워낙 금사라기 그렇죠. 땅이 돼버렸으니까 이건 이미 합의 끝났고 문제는 풍납토성에 있는 레미콘이죠. 같은 회사 거. 그것도 나간다고 하던데요. 그게 풍납토성 주민들은 되게 좋아해요. 지금 소송 중이죠. 아니요, 대법원 판결도 났다던데. 근데 지금 계속 버티는 중입니다. 예,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예. 삼성동의 그 대규모 건설 지역 현대 100층짜리 지을 때 끝날 때까지는 버티려고 그 레미콘 만들어서 팔아야 네. 되니까. 근데 그 지역을 1925년 의충령 홍수 때 쓸려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 풍납토성에 서문이 나왔어요. 서문 유적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강남 개발할 때 논리였어요. 다 없어진 서니까 그냥 빈 땅이다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파본부 나옵니다. 그게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높이가 아니죠. 백제 시대 때 그 높이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살았던 높이는 그거보다 4m. 예, 한 4, 5m 지하더군요. 네. 그래서 그전까지 그냥 단독실 만들 때에는 안 건드렸다가 고층 아파트 만들면서 건드린 거예요. 지층을. 지하 3층 주차장 만들고 예, 할 때. 예, 하면서. 근데 주민들이 기뻐하실 건 아닐 텐데. 결국 거기는 장기적으로 아마 역사 공원이 될 예정이라. 헐 때마다 주차장 만들고 있는 게 임시적으로 비워두고 있는 겁니다. 예, 이상 중구난방. 아 근데 이걸 차근차근 좀 듣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서울의 특정 지역. 근데 물론 여기에 이 갈등 도시에는 서울만 있는 거 아니고 경기도 이런까지 그렇죠. 다 커버가 돼 있고 아마도 우리 교수님 계획은 뭐. 그 지방 도시들 그렇죠. 그런 데까지 확장하시려는 예. 계획을 예. 갖고 있다는 얘기를 그렇죠. 들었는데 재밌네요. 왜냐하면 그 이프로도 얘기라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기억의 편린들이 이렇게 지워진다면 이런 방송이라든지 혹은 교수님하고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그 기억이라도 이 잔상을 좀 많이 남겨두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찍고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그런 화두도 좀 던져보고 싶은 생각도 맞습니다. 있네요. 너무 우리가 야 저기는 땅이 얼마냐 저기서 한 평에 얼마짜리 아파트가 들어가냐 에? 아니면 일반 분양이 얼마고 어? 뭐 이런 얘기들만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사람이 살아야죠. 토론하자 보면 끝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보존하고 나면 거기에 지었으면 충분히 들어갈 만한 분들은 또 결국은 그렇죠. 밀리고 밀려서 어딘가에 다른 곳에 정착하셔야 맞습니다. 되니까 보존이 너무 많이 되면은 그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바깥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건 이제 그런 문제도 있어. 그 또 배제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주제네요. 이 갈등 도시라는 맞습니다. 책은. 네. 다 각자 기록하십시오. 라는 자기 기억은 자기가 남겨야 됩니다. 남이 안 남겨줍니다. 책과 함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김시덕 교수와 함께
서울의 이모저모 좌충우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